요 정도네요. 이게 그건 프로토하고 프로톤이라는. 예, 그래서 국산차를 많이 애용하십니다. 여자분이라 그런지 아, 향수가 좋네. 예. 그리고 이렇게 그랩차 하시면 모르는 거나 맛집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기사들이 또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내릴 때 많이 부린 게시면 1인 기사 안 받고 그냥 줍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그랩 그 커미션이 회사에서 25% 가져간다고 하네요. 아, 저는 20%였는데. 그러니까 짧은 거리 타시면 오히려 얘네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일 때는 좀 덜 친절한 경우도 있어요. 그랩은 짜증나는데, 근데 그거 거절하면 그랩 그 어플에서 또 제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울며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짧은 거리 할 때는 좀 친절하게, 불친절해도 약간 이해하십시오. 예, 그거 좀 얘네 측에서도 좀 손해보는 거니까.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동말레이시아는요, 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쪽보다는 거기는 이제 민족이 말레이계 하나인데 여기는 한 수십 종류 돼요. 예. 일단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빠자오, 두순, 카타잔, 모짜르 되게 많습니다. 이 여자분 두순이라고 하네요. 예. 카타잔 쪽은 예쁘고 여기 좀 부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건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기사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그랩 기사들은 절대로 길을 안 돕니다. 예, 돌면 이거 지키면 예, 추방되거든요. 예, 그래서 또 되게 친절하고요. 예, 왜냐면 여기 레이팅 시스템, 평가 시스템이 있어서 예, 되게 손님들에 대해서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심이고요. 저는 이제 수리아라는 쇼핑몰을 갈 거예요. 거기가 2등이 됐어요. 여기 이마고라는 데가 3년 전에 예, 했는데 거기 밀렸는데, 거기 2층 점심 먹는 데가 훌륭한 데가 있어요. 싸고 그 풍경도 좋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이 왔고요. 여기서 환전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제셀톤이라고 여기 호핑투어하는 사피 마누칸을 가는 그 개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하버 제티 포인트 선착장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필리핀어 마켓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운영하는 곳인데, 이러네. 네, 필리핀어 마켓인데요. 이게 과일 팔고, 생선 팔고, 생선 음식 팔고, 그리고 수공예품, 기념품 팔고, 그런 곳입니다. 되게 길고요. 여기 여행 오시면 간단한 뭐 볼거리나 기념품 살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막히네요. 됐습니다. 10분, 15분도 걸려요. 차가 좀 막혀. 안 막혀서 10분에도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 구원이었기 때문에 영수증은 없어요. 오케이, 땡큐. It's okay. 팁, 스몰 팁. 예, 이제 보냅니다. 1인기 정도 한 2, 300원 정도는 팁을 줍니다. 3분만에 그랩이 왔습니다. 예, 이제 보냅니다. 1인기 정도 한 2, 300원 정도는 팁을 줍니다. 안녕, 자기가 고마웠어요.